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화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소머리 삶아가지고 먹고 난 남은 걸로 우리가 지금 소머리 국밥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자, 배고플 텐데 빨리. 형, 국 먼저 펴요. 잘 먹겠습니다. 나부터 펴면 안 되는데. 뭐? 너희들부터 펴줘야 되는데. 형부터. 성추빈 고기 맛있는 거로 소고기 좋아하는데. 나 국물 안 좋아. 밥 그래? 많이, 이거 고기 많이 쓰구나. 그래? 소고기를 좋아하잖아, 너는. 됐냐? 응. 국물 터져? 국물 터져. 됐어요. 아, 뜨거라, 씨. 됐어요. 뜨거워, 뜨거워. 성렬이. 성렬이 고기 많이 줬구나? 많이 좋아. 아니, 욕받세요. 뭐다, 적당히. 그래요? 응. 아, 적당히. 적당히 먹고 싶으면 더 먹어라. 응, 여기 좀 있잖아. 응. 응. 나는 그냥 밥을 여기다 말아들어, 그냥. 그렇다 하네. 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다 밥을 엎으면 또 없는다고 또 그러잖아.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면. 여기다가? 아, 꽤 한 말? 계속. 그 밥 말기 전에? 꽤 너 석, 석, 이거 꽤 조금이요. 흙이, 뭐, 좀 내하고. 밑에 만큼, 밑에 만큼. 많이 더. 싱겁네. 그지? 응. 아, 국물을 더 내하고 있네. 이거 말, 우리가 멀국을 좋아해요. 응. 먹다 보면 이거 멀국을 너무 많이 먹어. 먹어보게. 아, 나도 이렇게 해버리네. 홍경님 미안해요. 자, 가르쳐 줬는데 또 그랬네. 나는 그냥 깨소금 말고 왕소금 좀 살짝 넣어야겠는데. 와. 나 같으면 저 왕소금보다 좀 깨소금을 넣겠다. 참. 왕소금. 따끈따끈하다, 야. 뜨겁지, 형. 따끈따끈해. 형, 생각합시다. 그만 넣어. 그, 너, 거식이잖아. 맨 처음에 넣었잖아. 형, 김치 좀 좀만 주라고 써. 많이 먹어. 조금이 아닌가. 야. 그래. 야, 이게 수저가 그게 한 가지 또 단점을 발견해. 많이 뜨니까 뜨겁네. 아, 개그. 원래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그러는 거야. 왜 형 좋아하는 당면 좀 늦었어? 형, 흙들이 많이 늘었네. 응? 와, 김치가
뭐 숟가락이 세 명 다 다 틀리네? 어? 나는 계속 나하고 세 숟가락 똑같구만. 봐. 아니야, 형거는 그런 숟가락이 큰 거고. 조금 줘봐. 아유, 뜨거라. 응? 조금. 전번에 고기 구워 먹고 이거 남은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소금이요. 내가 신안에서 가져온 거. 식당에서 먹으면 몰라 한 몇 점 더 주고 한 그릇인데. 소머리 삶기 힘들더만. 그거 요거 도끼로 째는 게 아니고 칼로만 해갖고 딱 요거 턱만 딱 빼가지고 삶는 거야. 조사버리면 대단히 할 줄 알아야지. 아무튼 형 흐물이 갖고만 사등분으로 쪼개 갖고 와. 흐물 갖고지 말고. 아까 밥 먹어야 돼. 아따 오늘 오늘 욕받다 다들 이런다고. 야, 이 여기 내 앞에 것도 있는데 척을 다 구분해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네. 근데 겨울엔 추워. 근데 우리 이제 또 추워서 막 그냥 잠바 입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나는 가을이 좋아. 가을은 먹을 것이 많잖아. 먹을 것이 많은데든 소화될 계절 아니면 소화의 계절은 모르겠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말이 그러는데 우리 동네 말이 있어봐야지. 소는 살이 찌는 것 같더라고 가을이. 응? 하루에 한 근에서 한 1kg 500까지는 찐다고 그러고.
나는 한 40번 씹는 것 같은데 형처럼은 21번 씹는 것 같아. 난 서너번? 형도 해보려고 했는데 형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마지막에 소리가 살짝 나네. 아이고. 나 오늘 좀 조용히 잤는데. 아유. 나만 땀이 나는 건가? 가나? 아, 더워. 이게 뜨거우면 확실히 몸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고추를 먹으면 땀이다. 장난꾸. 아, 또 잘 먹네. 야, 오늘이 내 생일상보다도 더 잘 먹었네. 야,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잘 먹으면 우리 가을 가기도 전에 여름에 살 찌겠다. 여름 끝자락에. 형출이는 살이 좀 요즘 어찌냐, 올랐냐? 그래요? 똑같아요. 살 좀 쪄야 되는데. 아, 모르겠죠. 다 필요 없는 살이야. 살을 왜 모두게 찌다니. 모두 패걸 때 다 살이 있어야 모두 패걸 붙이지. 모두게. 모두게가 참 사투리인데도. 아우, 참네. 야, 차가 고랐는가지요. 굴기는 뭘 고라. 다 방수가 안 된 게 그지. 야가 제일 난했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 우리 여기 물티슈도 많이 있더만 그걸로 쓰지. 왜 이걸로? 진짜 땀 많이 흘려. 다른 사람하고 이럴 때 보면 우리 식구들 같이 땀 많이 흘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그니까. 그대로 건강한 것이야. 불순물이 빠져나가니까. 땀을 무지하게 흘려놔. 물을, 그게 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 물을 많이 먹지, 땀을 많이 흘리지. 그게 피부는 뽀얗고 건강하고. 뭔 피부가 뽀얗지. 너는 거식이니까 그거. 에이구. 치워라. 이제 인사해. 다 먹었냐? 응. 아유, 좀 기다려라. 모질려면 이따 먹으면 돼. 자, 오늘 저녁도 그 소머리 국밥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아, 어머니가 거의 다 뭐 해주신 거고 소머리만 어떻게 직살나게 삶아서 한번 오늘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고기 몇 점 먹어? 먹어. 여기다 좀 담가, 고기 좀. 아니, 저기다 피하고 줘야지.